저희 신변론도 참사가 허위 보도를 했.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저를 다친다고 했어. 알겠어요. 다친다는 얘기는 당신이 또 한 얘기야. 그걸 안 지키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 비서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뭘? 됐습니다. 6월 2일 날 어떤 거 얘기야?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내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니까. 개소리 하고 있는 씨발 새끼.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어디다 걷어대고 씨발 카메라 들고 개새끼야. 개소리 하고 있는 씨발 새끼. 아, 저희 열린광TV 법인을 강탈했던 주범들에 대한 사건 전모를 한번 마라톤으로 생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열린광TV 경영권 찬탈 사건은 이제 단순한 내부의 싸움이 아닙니다. 셀럽이 된 자들이 스스로 어벤져스라고 부르는 자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자칭 호위무사들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얘기를 했죠.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호위무사라고 불렀습니다. 호위무사들을 등에 업고 회사를 강탈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시민을 기망하고 있는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그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최강박 이사들은 왜 정PD가 미국에 있을 때 이사회를 개최를 한 게 6월 2일이었거든요. 6월 2일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불과 5일 만인 6월 7일날 정광석처럼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하고 주식 반납과 채널 반납을 강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열린광TV의 대표였고 그리고 지난 2년 가까이 자신들의 대표로 모셨던 사람이 그렇게 대표에서 해임할 만한 박중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소환이란 절차도 충분히 취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마다하고 왜 갑자기 이들은 불과 5일 만에 미국에 있는 대표이사한테 아무런 항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부랴부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주식 반납과 채널 반납을 강요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해임 사유는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들이 저를 해임한 사유는 시민 포탈을 이사들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독단 진행했다는 게 이들의 저의 해임 사유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무려 100만 명 가까우신 분들이 열린광TV의 정천수 P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사유가 각종 언론에 나온 대로 시민포탈을 이사들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독단 진행했다라는 게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표의 해임 사유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한번 이들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대표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포털 사업 추진 관련 열린공감TV 긴급 이사회 결의문입니다. 열린공감TV 이사회는 미국 내 시민포털 사업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힙니다. 열린공감TV 이사회는 정천수 대표가 제안하고 추진 중인 시민포털의 당위성은 존중하지만 시민포털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과정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포털 추진 주체가 열린공감TV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민포털 사업을 위한 모금은 열린공감TV가 아닌 정천수 개인이 진행 중이며 자금관리 주체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린공감TV 입장에서는 시민포털의 추진 과정에서의 회계의 불투명성, 이것은 바로 열린공감TV의 존립에 근거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모금되고 있는 금원이 순수한 목적의 후원인지 사업적 목적의 투자인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추진되는 시민포털은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만큼이나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이사회에서는 정천수 대표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사업 계획에 대한 보다 내실화된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구성한 시민포털 추진위원회가 난색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계속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이상 모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린공감TV 이름으로 열린공감TV 채널을 통해서 홍보와 모금이 진행되면서도 시민포털은 열린공감TV와는 완전히 무관한 독립법인이라는 것이 정천수 대표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 이사회에서는 정천수 대표이사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사업 강행, 대표이사권의 남용, 그리고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이 부분은 배임 그리고
횡령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시민포탈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적으로 이사들과 상의 없이 추진을 해서 해임을 했다. 그리고 기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있었다. 이런 게 저의 해임 사유였습니다. 이 방송은 무려 53만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시민포탈이 열린광TV와 무관한 사업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열린광 함께 해야 되는데 열린광TV와 함께 해야 되는데 무관하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해임했다고 하면서, 왜 또 다른 기자는 열광과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들끼리 말이 안 맞을까요? 매번 이들은 말이 안 맞습니다. 뭐 제대로 말이 맞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들의 해임 사유, 시민포탈은 구실이었습니다. 정말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정천수 PD를 대표해서 해임한 진짜 진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상 이사회를 6월 2일날 오하이오주의 한 에어빔 하우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저와 박대웅이가 있었고 반대편 한국에서는 최영민과 강진구가 있었습니다. 4명이서 열린 이사회 단톡방에서는 그저 시민포탈에 대한 염려 정도, 앞으로 함께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고, 이사들은 좀 우려를 많이 표하면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2일 하루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의 염려 정도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대를 심하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이사회의 날 어떤 것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6월 2일 이사회에는 그렇게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사회 단톡방에 최영민이가 도발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공모가 시작이 됐던 것이 실현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이사들의 공모는 미리 이전에 공모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그게 실현이 됐고 해임 사유를 찾기 위해 박대웅을 잠입시켰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 정 PD는 박대웅을 통해서 최영민에게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네 가지 조건에는 최영민이가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이 노출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최영민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박대웅을 통해서 최영민과 헤어질 것을 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박대웅이가 중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박대웅을 통해서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최영민의 나에 대한 사과,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저에게 도발을 한 거에 대한 사과, 그 다음에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 노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직원들이 항의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회사 직원들한테 사과해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을 해라,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서로 주식을 갖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니까 자진해서 퇴사 시에는 주식을 반납을 하자라는 약속을 지켜달라, 그런 게 저의 네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재발방지 약속도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영민은 반대했고 박대원과 강진구는 서로 모의하여 저를 몰아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음날 정 PD가 최영민에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왔다. 박대웅은 그 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PD에게 자진 사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 PD의 주식 반납까지 하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건 저한테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서 상의를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거꾸로 대표이사의 자진사임, 네, 그 다음에 주식 반납이었었어요. 제가 거부했죠.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RTV 핑계를 대서 잠입. 보시는 바와 같이 잠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잠입. 어이가 없습니다. 잠입을 시켜서 불법으로 녹취를 해간 그 녹취를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대표를 날린 겁니다. 그 녹취는 저희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은 대표이사 이외에 한 명의 이사, 이렇게 두 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포탈 관련돼서 설명하는 와중에 박동현이가 살짝 껴들어서 저희 정관에 보면은 대표이사 이외에 한 명의 이사를 선임을 해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 있는데 최영민 이사를 시키시죠 라고 말을 슬쩍 꺼내고, 제가 엉결결에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한 말을 녹취를 해갑니다. 불법으로. 미국에서의 녹취는 불법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끼리 셋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저를 대표해서 해임한 거, 그게 진실입니다. 문제는 저를 해임을 해놓고 미안한지 아니면 해임한 사유를
정확히 찾지 못해서 했는지 그냥 갖다가 막 갖다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였죠. 해임보다는 사임을 권유드렸고 미국에 계신 동안 검찰 수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경찰 조사만을 끝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수사가 그 경과 내용이 넘어갔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기자들을 더 수사를 서초경찰서에서 더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검찰 수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어서 저를 이사직에, 저 대표이사에서 네, 해임을 했던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들은 6월 7일에 저를 해임하고 6월 8일날 그 다음날 유튜브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튜브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사회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해임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를 해임시켜놓고 봉급을 정지시켜놓고 기업카드도 정지시켜놓고 모든 걸 다 차단시킨 이후에 하나 남아있는 유튜브 계정까지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해임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너한테 창피함을 주겠다 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들이 저를 해임했던 사유는 시민포탈 때문에 해임을 했다라고 분명히 자기들의 생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기사들도 많이 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천수 대표가 추진했던 시민포털 사업과 관련해, 대전제죠, 시민포털 사업과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시민포털 사업이 대전제입니다. 근데 이 시민포털 사업이 대전제인데 말들을 또 이 사람들은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동안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시민포털 때문에 저를 해임을 했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영민이가 포르노 사이트 접속기록 노출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제가 면박을 줬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사회 단톡방에 도발을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둘이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대웅이가 중재를 한답시고 오히려 이사들과 한소통이 돼서 저를 날려버리는 역할을 했었고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게 진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6월 12일 경건만 하더라도 저의 이런 항변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과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박대웅과 저는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때 박대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그 주장, 저의 주장 그대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본인의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이제 우리한테 문자를, 이사회 방에서 문자를 하면서 이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최초 투자 얘기가, 최초 시작 단계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에 이 시민포털하고는 지금 무관하게 잠자고 있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놓친 얘기가 들어와갖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이게 공정하게 일단 판단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일단 이 상황을 일단은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좀 여쭤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그 네 가지 조건을 제가 그런 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 하겠다. 사과하고, 만약에 여기를 떠나게 되면 사실도 반납하겠고, 뭐 이런 몇 가지 더 있어요. 그거들도 사과하겠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자연히 대신. 몰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왕에 미국에 계시고 하니까, 그럼 미국에 계시는 동안, 지금, 현재, 오늘 시차가 돌아가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미국에 계시는 동안, 진짜, 그러니까 검찰에 너무 착각하고, 포함되고 이러면 본인도 불편하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피해가 되든 방해되든 두 명, 사내 의사 두 명, 두 명은 대표자로 해서, 둘 중에 그냥, 지배인이시니까 하시는 게 아니냐, 이래주시니까 둘 다 명분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것 같겠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사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반응 보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이상한 거.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말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제가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은 다 일관성이 있지요. 그런데 저들은 시민포털 때문에 저를 해임했다고 해놓고 박대웅은 지금 현재 들으신 것처럼 본인의 입으로 시민포털과 무관하게 과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지 조건이라는 얘기도 하죠. 저게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의 눈들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X파일이라는 책을 제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원고를 다 썼고 출판사를 저희 회사로 하고 싶었는데 자기 출판사로 하기를 원하는 김두일의 간교에 속아서 무려 15%나 되는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김두일한테 책을 출판했고 발행인도 저로 하겠다고 처음에는 저를 기망하고 속여놓고는 막상 출판을 코앞에 두고는 자기 앞으로 발행인을 해야 된다라고 사기를 쳐먹은 그 김두일과 그 다음에 토씨 하나 글자 하나 도와주지 않았던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등에게 인세를 푸짐하게 나눠줬는데 가장 많은 돈을 받아 챙긴 강진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었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 팬사인을 할 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최영민한테 혹시 책을 읽어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직도 안 읽어봤어요. 그랬던 사람이 역시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적어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박대웅은 책 출판에 별 도움이 못 된 것 같은데 저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박대웅한테도 꽤 두둑하게 챙겨줬거든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글자 하나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인세를 나눠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법인으로 귀속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저들의 말처럼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다 가져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책을 쓴 저작권자는 그 인세를 취득해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들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무려 1억이나 되는 돈들을 나눠줬습니다. 이들이 저에게 저질렀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해임 사유를 숨기기 위해서 시민포털을 구실삼았던 겁니다. 해임 사유를 만든 거죠. 해임을 하기 위한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포털이 가장 좋았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꽤 많은 곳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에 들은 것만 하더라도 몇 군데 되더라고요. 뭐 강진구 같은 경우에는 고발 뉴스인가요? 네, 거기에 나가서 방송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영민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곽동수 TV하고 아마 인터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김두일 같은 경우도 아마 김현민 TV하고도 인터뷰했던 걸로 알고 아마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저에 대해서 해임한 사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서 일단 교민들로부터 후폭풍을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좀 꼬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시민포탈 때문에 해임을 했다고 하면 교민들이 오히려 자기들 편을 들어주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교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게 되니까 스텝이 꼬인 겁니다. 시민포탈 관련해서 시민포탈 사업 추진을 독단적으로 추진해서 이사들과 갈등을 빚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대여섯 차례 정도 이사들과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시민포탈을 하고자 하는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사들을 설득했고 이사들 역시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다라고들 다들 충분히 공감해 주었고 제가 회사를 떠나는 날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사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을 해줄 정도로 네, 시민포탈을 성공적으로 잘 임무를 완수하기 바랍니다라는 말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시민포탈 추진 관련해서 저에게 개선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해임 5일 전 이사회가 처음이었습니다. 6월 2일 이사회 화상 이사회에서 시민포탈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강진구나 최영민 정도가 전화나 SNS를 통해서 약간 로우키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혁진을 신뢰할 수 없다 정도였습니다. 로우키 정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염려하는 거죠. 그 정도가 전부였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불과 5일 전에 이렇게 이사회 단톡방에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반대를 해놓고 처음 거론해놓고 마치 오래전부터 저의 시민포탈 사업 관련된 것을 반대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죠. 중요한 것은 시민포탈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는 열공 법인 비용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이라고 말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물 한 병 사 마셨습니다. 물 한 병. 제가 법인카드를 가져왔는데요. 그 법인카드는 한도가 없는 법인카드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쓰자고 들었으면 펑펑 쓸 수 있었겠죠. 미국 가서 모든 웬만한 사생활 관련된 것들은 제 개인 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금을 좀 바꿔갔어요. 약 3,000불 정도를. 그걸 다 이혁진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개인 돈을. 제가 1,000달러를 세 번에 거쳐서 줬거든요. 기업 카드로는 물 한 병 사 마신 게 전부였습니다. 열린공감TV 법인 비용을 그거 이외에는 일체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시민포털 사업 추진은 대표이사 해임 당일까지 기준에서 약 30일 정도 추진된 사업입니다. 기금을 뭐 대규모로 모금한 것도 아니고요. 모금한 기금을 대규모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민포털 추진 과정 중에서 미주 시민들의 어떠한 민원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응원과 격려가 있었을 뿐이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러한 돈을 모금을 합니까? 라면서 저에게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신 교민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시민포털을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셨던 미국에 계시는 교민분들은 후원을 멈추시고 환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청수 대표에게 여러 차례 그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모은 금원에 대해서 모두 환불을 하라. 환불을 하고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하자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개인 사업이다 라고며 저희의 열린공감의 이름을 가지고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최영민이가 떠드는 대로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에게 모금한 기금을 돌려줘라 환불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요 그 기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불해 주라는 내용 수차례라고 분명히 언급했으니까 한 두 번 정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 번 줬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면 법원에다가 그 기록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저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제가 기금을 모금하는 그 한 달 동안에 단 한 번도 기금을 환불해 주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 이제 미국 교민들께 지금 후원금을 환불해 드리고 있는데 뭐 정청수 씨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저희가 수습하느라고 뭐 두 달 동안 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환불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여서 그 부분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수 씨가 저지른 일을 제가 한국으로 돈을 보냈나요? 제가 한국으로 돈을 보냈습니까? 정천수가 저지른 일. 제가 기금을 모금을 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 먼 나라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빼돌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접니까? 한국으로 미국에 있는 돈을, 달러를 한국으로 빼돌린 사람들은 저들입니다. 저들. 그래놓고 그거를 저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정천수 씨가 저지른 일. 자기들이 환불해주고 있다.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과연 처음부터 이들이 환불을 해줄 목적이었을까요? 시민 미 교포들 절망을 희망으로 실망을 희망으로 그거 있죠. 거기도 아주 가관입니다. 이 사람들. 지들끼리 낄낄대고 박수치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이혁진 씨하고 그걸 보내준 분들하고 인터뷰한다고요? 아주 자기적이죠. 잘. 거기 녹음한 거 다 나옵니다. 돈 얼마 보내라고 다 보내라고. 본인들끼리 다 짜고 친 고스톱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듣는 시청자들은 모르죠. 그냥 정말 누군가가 보내주고 그거 마지막에 방송을 제가 오늘 보내드리고요. 호 대표님한테 94,750불을 먼저 보내고 남은 잔액은 그 지금 방금 보내주신 그 페이팔을 보내주시다는 말씀이 정확한 거죠? 그것도 저희한테 그냥 잔액을 보내주시면은 그것도 저희 지금 제가 카톡으로 드렸죠. 저희 페이팔 계좌에서 네. 직접 송금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어차피 이게 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 로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페이팔에 어느 정도 금액도 있고 해서 그걸 저희가 그냥 이게 페이팔 계정이십니까? 네네 맞아요. 예예. 예. 네 그쪽으로 그냥 연락하셨는데 이제 서류에 네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저 다시 한번 황규호 대표님한테 94,750불 보내드리고 아니요. 그냥 이게 빨리 보내주면 되죠? 그냥 16만 불을 다 보내주십시오. 16만 불을 보내면 네. 우리가 저기 왜 황 대표님한테 94,000달러는 우리가 여기서 보낼게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고 좋네요. 그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었던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미국 쪽에서는 이혁진 그리고 임혜승 일명 임마리 두 부부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한국 쪽으로는 최영민, 박대용, 강진구의 음성입니다. 저들은 생방송을 통해서 저 돈을 다 보내라. 한국으로 다 보내라. 전액 다 보내라.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조치하겠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저렇게 생방송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으로 전액 보내라 라고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저렇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영상 기록이. 뻔히 남아있고요. 저 기록은 지금도 떳떳하게 걸어놨더구만요. 그러놓고 정천수가 저지른 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한국으로 빼돌린 돈을 과연 저들이 처음부터 돌려줄 의도가 있었을까요? 과연 돌려주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저 돈을 자기들이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미국 교포 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시민 포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후원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새로운 대안,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어쨌든 대안 언론, 뭔가 시민 포털, 뭔가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애틀 교포에서 안전하게 파킹되어 있는 어떤 18만 달러 우리 미국 교포들의 그 소중한 후원금들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기 가는 그런 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거다. 들으셨죠? 분명히 강진구가 본인의 육성으로 또다시 생방송을 통해서 그 18만불을 자기들이 이어서 가겠다. 저게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저지른 일 왜 돌려줄까요? 분명히 자기들이 그 18만불을 뭐 소중한 18만불을 가지고 자기들이 시민포탈 사업을 이어서 해가겠다. 시민포탈 때문에 정천수를 해임했다고 말을 해놓고 그 시민포탈을 자기들이 이어서 가겠다. 그리고 그 18만불은 자기들이 그걸 쓰겠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환불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교민들이 반발을 하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민포탈을 구실로 해서 저를 해임하고 나서 그 모금된 기금을 이른바 슈킹에 갔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뱅크 스테이트먼트 입출금 내역서를 보자면은 이혁진 부부가 굉장한 충격적인 입출금을 했습니다. 그 흔적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빠른 시간 내에 방송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그 충격적인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돈을 가져가서 슈킹에 가서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교민들이 엄청난 집단 반발을 하니까 마다 못해서 기금을 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범죄가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환 관리법 위반, 사전 공모죄, 사기, 업무상 방해죄, 환치기 등 다수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다수의 교민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민들은 무척 화가 나 있고 집단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타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미국 내 기업이나 고용주로부터 해당 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한 에스타로 미국에 입국하여 상업 및 산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와 같은 예입니다. 선교사분들도 에스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가서 모금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최근에는 교묘하게 불법 모금을 했다는 그 불법이란 자를 뺍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불법을 강조하다가 그게 아닌가비요? 그러면서 불법이란 말을 은근슬쩍 빼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첫 번째 열렸던 가처분 소송에서도 상대 측 변호사가 제시한 입장문에 보면 기금 모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불법이란 단어를 살짝 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시민언론 더 참사가 허위 보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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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2일 정 PD는 미국에서 시민 포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언론 지평을 새로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을 위해서다. 새롭게 윤 정부가 들어서며 한국의 언론 지형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 공감 직원들의 생일 축하 겸 환송회도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다. 시민들에게 작별 인사도 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한 장 들고 출발합니다. 오로지 해낼 자신감과 신념 하나로 떠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일이다 보니까 또 이제 생일 케이크도 그분들이 마련해 주셨고
회의 끝나고 나서 그날이 또 하필이면 또 월요일이었어요. 매주 월요일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에 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줬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다들 환송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예, 환송 받고 일단 제가 미국은 처음 갑니다. 그리고 영어를 참 못해요. 쑥스럽게도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지인도 없고 근데 이혁진 씨가 아무튼 계속 저한테 미국에 와서 함께 일을 하자 추진하자 끊임없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간 거죠.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정 PD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혁진이었다. 지난 1월 강진구의 소개로 두 사람은 인연을 맺었다. 옵티머스를 취재하면서다. 반가웠긴 했죠. 그리고 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단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온다 하면은 그 사람이 세탁소를 하게 되고 뭐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 식당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혁진 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금 마련을 하자. 예. 제가 기금 전체를 미국에서 마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고 딱 밑자라서 말을 했었고요. 첫 시드머니 정도만 이혁진 씨는 그것도 자신 있어 했고 본인이 뭐 많은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서 그냥 믿고 따랐죠 뭐. 이혁진은 다짜고짜 정 PD를 미국 관광을 시켰다. 하지만 정 PD는 시민 포털 일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싶어서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혁진은 이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일정에 응했지만 이때부터 이혁진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혁진은 기금이 모이자 이 비용을 기금에서 청구해 갔다. 제가 첫 마디가 저 관광하러 온 거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좀 많이 모아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어떤 세미포탈에 관련된 필요성, 당위성 관련된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에만 좀 집중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돈을 이미 다 지출했으니까 뭐 잡혀있는 일정 중에서 한 이틀 정도는 꼭 같이 다녀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다녔습니다. 호화로운 여정은 결코 아니었다. 말씀하세요, 대표님. 아니요, 지금 몰골몰골이 그러니까. 불편한 여건 속에서 정 PD는 포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일정을 소화했다. 지금 저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피닉스에 계신 그 LG그룹에 임어주신 분이 이제 취지를 공감하고 열린공감TV USA 설립에 뭔가 조그만 기여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정 PD는 최대한 많은 교민을 만나고자 했다. 10명 이상의 교민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 그래서 한 달 동안 8번의 설명회와 14번의 미팅을 했다. 그 결과 18만 불의 기금이 모였다. 이는 단기간에 기념비적인 성과였다. 대부분의 교민들의 반응은 되게 뜨거웠고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시민포탈의 구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포탈이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AI 전문가, 포탈 전문가 이런 분들이 시민포탈 추진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서로가 논쟁을 하고 상의를 해서 초기 기획서가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서 완벽한 기획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포절을 하고 기업들로부터 어느 정도 펀딩을 이끌어내서 뭐 중간 정도의 또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들고 한국으로 가서 대국민 펀딩을 한다는 게 저의 3단계였거든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시민들은 되게 수긍을 했었고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지만 약 20만 불 가까이 기금을 내주신 겁니다. 미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시민 포털을 만들겠다는 정 PD의 계획은 큰 호응을 받았다. 정 PD는 설명해야 하는 틈틈이 취재도 했다. 정 PD가 미국에 있는 덕분에 한동훈 장관의 입시 비리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단독 현지 취재를 했다. 그 외에도 4번의 취재를 더했고 이를 통해 열린 공감에서 3번의 방송이 나갔다. 정 PD 혼자 취재하고 편집한 방송들이었다. 진실을 찾아서라는 정 PD의 철학은 시민 포털 일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강진구라든가 최영민 이사가
시민포탈 관련돼서 약간 로우키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표한 바가 있었어요. 이제 이혁진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혁진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위험부담이 있으니 이제 갑자기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얘기가 한국에서 막 얘기가 나왔죠. 근데 제가 하필 있었던 곳이 그 이제 얼바인이라는 지역이었고 그 얼바인이 바로 그런 어떤 그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스펙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람지 뭐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취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혁진 씨가 산호세로 또 이제 집을 옮긴다고 하길래 그 산호세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삼성 본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한동훈 씨의 처형의 남편이 그 삼성 본사에 이제 근무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 가서 취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취재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었고 아마 국내 언론 중에서는 저희 열린검TV가 저로 인해서 가장 큰 특종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한쪽 기자들은 뭐 굉장히 충격적이다. 되게 잘하셨다. 한 획을 그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최영민이나 이런 쪽은 그냥 묵묵부답?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서운했죠. 집에서 쓰던 컴퓨터, 그것도 노트북도 아니고요. 그, 이렇게 큰 구형, 그, 이제, 데스크탑 모니터, 모니터를 빼고 데스크탑을 그냥 그대로 들고 그냥 그 가방 세 개를 들고 갔는데 가방 하나에다가 컴퓨터 장비를 다 넣고 왔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걸 또 막 던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찌그러진 거예요. 컴퓨터들이 다. 컴퓨터 다 찌그러져갖고 쓰지 못할 정도가 될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교민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그래서 거기서 편집하고 더빙하고 대본 쓰고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환경이 뭐 쉽지가 않았죠. 너무 어려웠고 시차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밤을 거의 꼬박 새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게 아무튼 만들었었습니다. 순조롭게 일정을 진행해가던 어느 날 한국에서 박대용 기자가 RTV 관련 일로 의논할 게 있다며 미국으로 넘어왔다. 500만 원이 넘는 비행기 값을 법인에 지불하게 하면서 말이다. 박대용 기자는 정PD의 노고를 보고 정PD를 도와주고자 하는 듯했다. 차량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RTV 핑계를 대서 잠입. 박대웅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정 PD가 이사회를 자주 열어 소통을 하자는 말에 이사회의 개최 권한을 최영민께 주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불법 녹취한다. 이는 훗날 한국에서 정 PD 해임을 위한 이사회의 근거로 이용된다. 나중에 알았을 땐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일단 6월 1일 날 이사회가 이제 화상으로 열렸어요. 저희가 이사회라고 해봐 딱 두 번 열렸거든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4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벨레 스튜디오에서 한번 이사회 열었고 그때는 별 안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사회가 끝났고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열었어야 되는데 서로 바빴기 때문에 6월 1일 날 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박대웅이가 왔죠. 와서 박대웅이가 옆에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박대웅 씨가 준비해온 본인의 아이패드로 반대편은 최영민이 아이패드로 해서 강진구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명이서 이제 이사회가 열린 거고 주요 쟁점이 시민포탈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포탈을 로우키 행보를 계속하라고 주장을 했었고 저는 이제 그 로우키 행보를 하더라도 현재 이혁진 씨가 잡아놓은 워싱턴 일정까지만 소화를 하고 나서 멈추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비하겠다. 그리고 이혁진과 당장 헤어지라고 하길래 이혁진과 헤어지려고 현재 준비 중이다. 그럴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저한테 시간 좀 달라고. 이제 겨우 한 달 됐을 뿐이라고.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사회를 자주 열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시민포털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시라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드리려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그 안에 AI 전문가, 포털 전문가들 다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시민포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막 열심히 제가 항변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생뚱맞게 갑자기 박대웅이가 옆에서 저희 정관에 보면은 이사회 개최 권한이 대표이사 이외에 한 명의 이사가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 최영민 감독으로 한번 시키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갑자기 딱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뭐 그렇게 하시고요. 최영민 감독으로 하시고 하면서 다시 또 시민포털에 관련된 설명을 막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을 딱 녹취를 해간 거죠. 이사회에서는 시민포털 사업을 당장 중지하라고 했다. 정 PD는 이사회의 압박과 이혁진의 불성실한 태도에 이혁진과의 결별을 결심한다. 이혁진의 권유로 시민포털 설명회 일정을 약 한 달간 함께했던 권혁 기자는 이혁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날이 늘어갔다고 했다. 만났던 한인들한테 자기 비즈니스를 많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민포털 일을 하러 공적인 일을 하러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개인 비즈니스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만났던 한인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 이분들이 시민포털을 일을 하러 와서 개인적인 일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한인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전화했을 때 너무 사람이 뭐 제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뭐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했을 때 너무 이렇게 사람이 가볍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약속을 좀 안 지킨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또 시애틀에서 저랑도 이제 제일 많이 묵었었는데 시애틀에서 자기네 집인 것처럼 자기 집인 것처럼 뭐 맥주를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먹는다던가 뭐 이게 불성실하다고 보면 불성실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도 알파로 그 뭐 개인적인 사생활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젊었을 때 뭐 잘 나갔다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교민들의 신뢰를 어쨌든 많이 잃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민들이 있는 데에서 정 PD님이 경고를 했죠. 개인적인 우리는 어떤 공적인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는 가급적 자제해라. 다음부터 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다니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크게 경고를 줬음에도 또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죠. 그런데 그날 밤 최영민은 사회 공식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정 PD를 도발했다. 정 PD가 미국으로 온 사이 한국에서 여러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네, 많이 있었죠. 뭐 처음에는 나름 뭐 열심히 본인이 그 기사 쓰듯이 대본도 써오고 해서 대본에 이어서 이제 방송을 주로 했었고 대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취재도 되게 잘 됐었고 크로스 체크도 잘 됐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하나씩 자기가 이 대본 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박대웅 기자를 제가 영입을 했고 그것도 힘들다고 해갖고 심혁 기자도 영입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영입을 한 거예요. 외부 기자들도 영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 강진구 기자가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뭐 허재영이라든가 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들이 PPT를 가지고만 그냥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막 또 언쟁도 있기 시작을 했었고 항의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전만 하더라도 과천에서 이제 다니셨거든요. 강진구 기자가 거의 매일 출퇴근을 버스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강진구 기자가 그래서 이번 달 얼마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뭐 7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택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차라리 차를 사드리자고 제가 그때 차에게는 처음 한 거예요. 자기한테 법인 차량 지원해주기로 했던 거 법인카드 해주기로 했던 거 왜 안 해주느냐. 그거 없어서 내가 불편하다 취재하는데 정 PD가 나보다 더 봉급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막 따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진구 기자 200만 원 넘게 쓰셨죠? 한 푼도 10원 한 잔 안 틀리고 다 지급해드렸어요.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저를 사준다고 했어. 알겠어요. 사준다는 얘기는 당신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아니 키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카드 쓴 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됐습니다. 6월 2일 날 6월 2일 날 화상 회의에서 법인카드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지인가?
강진구는 자신이 회사에서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스스로가 열린공감TV를 성공시킨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많은 대우를 받기를 바랐다. 회사의 대표보다 더 말이다. 그 1억 5천 그 급여가 타당합니까? 고생하는 그 모든 그 직원들의 그걸 감안했을 때 정 대표 급여가 1억 5천이 타당하냐고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1억 받습니다. 저보다 1.5배 더 일해요? 강진구 기자가 저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건 아세요? 모르시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편 최영민은 회사 경영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인 듯했다. 음란 사이트 노출 방송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최영민은 정 PD를 이 사진이 모두 모인 공식 채팅방에서 인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하루 이틀 시끄럽고 말 일입니다 라고 아무 일도 아니다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면박을 많이 줬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영민과 정 PD의 갈등은 심해졌다. 정 PD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영민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정 PD는 박대웅 기자에게 최영민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박대웅 기자한테 최영민이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다. 이렇게까지 나는 인신공격을 하니까 최영민과 이제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라는 식의 제가 이제 장문의 글을 보냅니다. 그때 이제 박대웅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사들과 함께 잘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길래 그러면 내 조건을 제시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최영민과 계속 같이 가는 그 조건으로 해서 네 가지 조건을 제가 걸었어요.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일단은 무례하게 행동한 거 사과를 해라.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한테 사과해라. 포르노 사이트 접속 기록 노출 사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사과해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해라.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해서 최영민 두 명만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둘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날 경우에 주식을 회사에 반납한다라는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약속을 해라.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정 PD는 박대웅 기자의 말을 듣고 그가 사회이사로서 중재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일단 박대웅 기자가 좀 과묵한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말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도 이제 뭐 사회이사로 현재 제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박대웅 이사가 그래도 사회이사니까 사내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재를 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또 미국에 와서 시민포탈에 대한 설명에도 직접 듣고 본인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눈으로 직접 현장을 봤으니까 설명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그러나 다음 날 정 PD가 최영민에게 네 가지 조건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왔다. 박대웅은 그 조건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PD에게 자진 사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 PD의 주식 반납까지 하라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건 저한테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이서 상의를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거꾸로 대표이사의 자진 사임. 네. 그 다음에 주식 반납이었었어요. 제가 거부했죠. 자기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RTV 핑계를 대서 잠입.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임 통보였다. 진짜 너무 막가자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을 했죠. 나를 제거하려고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은 자신들만의 이사회를 열어 정 PD를 해임시켰다. 하지만 이 이사회는 대표의 승인이 없는 불법이었고 그들은 허락한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중요한 거는 녹취 네. 파일이 있어요. 우리 오늘 다 들어봤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회임한다면서 보내주신 최종 이사회 통지 내용에 보면 6월 2일 화상회의에서 최영민 이사를
내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할 수 있는 이사는 최영민 감독으로 하세요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6월 2일 지금 현재 이사회를 정식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정식 이사회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있다고 얘기하겠냐고 당신 입으로 얘기한 거야. 당신 입으로 그걸 내가 녹취 파일이 없는 걸 내가 당신 입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하겠어? 어따 대고 지금 탐사보도 기자 운운하고 그래. 미국에서 불법 녹취를 한 박대웅은 설상가상으로 유튜브 계정을 넘기지 않으면 해임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근데 정작 저를 해임했던 사유는 그 내용은 싹 빼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정 PD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사들은 시민포털 사업을 그만두기를 그렇게 서두르는 것일까? 그때 당시에는 정천수 대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그래도 표현을 했었는데 반쯤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그중에 전화한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가까이에서 이사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런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직원들은 아마 조금씩은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또 보니까 강진구 씨가 얘기하기를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도 자기들하고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사들 편을 결과적으로 듣게 됐던 거고요. 또 변호사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린공감이 지금 여러 건의 소송에 걸려 있는데 그래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정 PD는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사진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급여도 중지되었다. 강진구는 직원들과 통화도 하지 말라고 했다. 회계 자문도 다 받았으며 주식으로 극한 대결을 만들면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정 PD 혼자 미국에서 이사진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당장 한국에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시민포털 기금을 이렇게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정 PD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금을 안전하게 법인 계좌로 옮겨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4시에 방문하라던 은행은 문을 닫아버렸고 기금 관리인이 모두 돈을 인출해가버린 후였다. 너무 황당했죠. 5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데 4시에 갔는데 문이 닫혀있는 거예요. 권혁 기자가 거기서 이제 다른 지점을 다 일일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황 대표님한테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겨우겨우 권혁 기자가 연락을 해서 다른 지점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해서 다른 지점으로 간 거거든요. 다른 지점으로 가갖고 딱 물어보니까 이미 임마르 씨가 자기 개인 계좌 돈을 다 빼돌린 상태였어요. 그때 제가 길바닥에 주저앉았죠. 바로. 사게 당했구나. LA에 오시고 또 미국에 오신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도 합류해서 네. 네. 본격적으로 좀 저도 좀 도움이 될까요? 권혁 기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바깥에 나왔죠. 권혁 기자 통화하면서. 저녁 기자 전화 안 받아요, 계속. 나왔는데 권혁 기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못 하겠다고 하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해서 그때는 제가 순간 또 권혁 기자도 의심을 했죠.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거기서 바깥에 그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그냥 터썩 주저앉았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권혁 기자 전화가 온 거죠. 아, 그때 막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었죠, 뭐. 이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법인 설립을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돈으로 받는 거 위험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위험하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그러면 법인 설립을 빨리 해야 되나? 그래서 LA로 빨리 가자. 그래서 LA로 가서 법인을 만들었던 LA로 가면 법인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까지 생각해서 또 LA까지 저희가 갔었거든요. 근데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천수 PD도 물론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자칭 CF라고 불리는 이혁진 씨 부부한테 돈을 다 뺏겼고 그 돈이 또 한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그 돈을 횡령했다고까지 뭐 몰리다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는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의 18시간.
그 어떤 인생에서의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권혁 기자는 옆에서 계속 좀 잠은 자더라고요. 18시간 동안 꼬박 샜습니다. 한숨도 잠 못 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지만 정 PD가 기내에 있어 아무 연락도 되지 않는 그 시각, 시민언론 더 탐사 측은 정 PD에 대한 마타도 방송을 두 편이나 내보냈다. 정 PD가 한국당을 받는 순간에는 이미 정 PD는 인간 쓰레기로 매도되고 있었다. 정 PD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인간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두 개나 더 했더라고요. 완전히 저는 인간 쓰레기를 만들어놨더구만요. 저는 진짜 완전 패닉에 빠져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는 진짜 어떻게 하면 빨리 대화로 이 사람들과 만나서 풀까 생각만 할 뿐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보니까 완전히 제가 인간 개쓰레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그냥 인천 집으로 오지도 않고 인천 근방에 있는 그냥 숙박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권 기자랑 같이 부랴부랴 맞짱 토론합시다라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만 뭐 이미 저는 뭐 쓰레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올린 영상에도 댓글이 완전히 뭐 엄청나게 저를 마타도어로 막 의미하는 댓글들이 달려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참담했다. 비참했죠.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돈으로만 그냥 어떻게 때우려고 하는 건가?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건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건가? 비참했죠.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싸우려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이거 출입금은. 손 아프잖아요, 손이. 아니 좀 기다리시면 되죠. 회의실에서 기다릴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회의가 지금 회의 중지 상황을. 듣는 게 아니라 회사 이사라고요. 상대 이사라고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사 자격으로 네. 여기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거 외에는 제 출입금 챙겨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짐 챙겨가는 거는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갔어요. 그래도 되잖아요. 굳이 꼭 오늘 이사회 참석 안 할 거예요? 참석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사회 끝나고 나서 챙겨가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사내 이사라고요. 왜 내 회사에 사내 이사라고요? 오늘 이사회 외에는 정천수 이사님은 여기에 출입을 하는 게 곤란합니다. 누구 명령으로 해요, 거기? 대주주이기도 하시잖아요. 누구의 명령으로요? 이미 저 정천수 대표 이사님은 회사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널까지 뺏어가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령 이사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를 초대한 건 오늘 이사회 때문에 초대한 거지 다른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 PD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이 해임되었는지, 왜 자신이 만든 회사에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는지. 그걸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말도 안 된대요. 어떻게 이사회에 이사가 초대받아 가냐고.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인데.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뭐 막으니까 못 들어가죠. 제가 뭐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순진했죠. 그때 아마 뚫고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비참했죠.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고 행동은 빨랐다. 매력이 다른 것을 말씀하셨죠. 저 혼자 안 쳐놓고 여러분께서 서로 각자 대표 이사하겠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이사자 대표 이사 자리를 나누고 있는 이런 자리에 지금 오늘 당장에 경영 이 대표 이사 오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신임 대표 이사에 대한 안건이었지 신임 대표 이사를 선발하겠다는 안건이 아니었고요. 예, 전혀 지금 오늘 뭐 경영 발표 이것도 없었던 안건이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신임 대표 이사 선임권에 대해서 오늘 파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 이사회 회의로 의사로 좀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김영란이 하세요. 됐어요. 네? 여러분들끼리 다 한 사서 한참 먹어보세요.
자, 그럼 대신 막두장 치겠습니다. 막두장 찐다 얘기해. 네. 막두장 찍지 마세요. 그러면서 최영민이가 본인 이름을 얘기해요. 최영민이가 자기한테 최영민을 대표이사로 추천하고 뭐 강진구가 이제 뭐 강진구 자기 둘이서 서로 그냥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박차고 일어났죠. 창피한 줄 좀 아시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시는 짓이에요? 아니, 하면 안 되지. 거기서는 무슨. 그때 당시에는 정천수 대표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어떤 글에도 표현을 했었는데 반쯤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그중에 전화한 사람들이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가까이에서 이사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나는 이런데 당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직원들은 아마 조금씩은 도와준다라는 느낌으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 또 보니까 강진구 씨가 얘기하기를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다른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원들도 자기들하고 그 얼굴을 맞대고 있는 이사들 편을 결과적으로 듣게 됐던 거고요. 또 변호사들하고도 통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린공감이 지금 여러 건의 소송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들이 그 민주진보진영의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도 회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다들 안 된다는 얘기가 일색이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권 기자가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정 PD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탓을 하고 있었다. 정 PD는 자신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세상이 내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정 PD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다. 한 달 가까이 패닉 상태에 있었고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별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잘 귀에 안 들어왔어요. 최종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법은 멀죠. 법이란 것은 뭐 항상 결정나는 게 30까지 당연히 그쪽에서 인정 안 할 거니까. 그럼 길면은 3년까지 끌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기에는 저 자신도 너무나 비참하게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그래서 몇몇 중재자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계속 돌아오는 거는 뭐 끊임없이 저에 대한 비방, 비난 이런 방송이 계속 되고 있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딱 불현듯 든 생각이 나만 사라지면 되겠구나. 저들이 바라는 게 그거구나. 민주진보 진영에서 정천수만 사라지면 다 끝나겠구나. 저희 아파트가 14층이거든요. 떨어지자. 라는 생각을 한 세네 번 했어요. 정말입니다. 정 PD는 문득 위험하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 PD는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 PD는 이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로서 이런 모습이 마지막인 채로 남을 순 없었다. 구독자가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정 PD는 진보 진영 유튜버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모두들 안타까워는 했지만 손을 내밀어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사타파의 이종원 PD는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했다. 제가 이종원 PD한테 연락을 했죠. 이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진짜 진실은 이러이러하라고 얘기했더니만 이종원 PD가 그러면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으면 와서 그러면 들어보겠다. 나 당신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제가 다 그동안 스크린샷을 보여줬더니만 이종원 씨가 유심히 보더니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시공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정 PD가 보는 거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정 PD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열린감 TV를 현재 위치까지 끌어올리는데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왔지만 아, 너무 고맙죠. 제가 진짜 그 당시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심정이었고 뭐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열린감 TV를 만들고 나서 약 2년 가까이 흔히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웬만한 유튜버들하고는 다 연락을 하고 있고 제 연락처도 알고 있어요. 또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연락을 안 해오시는 거예요. 다들 그냥 뭐 시공의 말만 듣고 정 PD가 사기꾼인가 보다.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맞다라고. 지금도 이종호 씨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뭐 이렇게 썩 내키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 PD가 진실이다라고 믿어주는 거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정 PD가 시사타파에 출연하자 진실을 듣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이에 용기를 얻은 정 PD는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00대 빵이었죠. 처음에는 뭐 100% 저쪽 시공의 말만 믿고 제가 뭘 해도 뭐 댓글 보면 다 욕이었고 정천수가 나쁜 놈, 사기꾼, 너만 빠지면 돼. 지겹다, 조용히 해라, 취재라 제대로 해라. 제가 뭐 스튜디오도 다 뺏기고 기자도 다 뺏기고 다 뺏긴 상태에서 혼자 집에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증거만 쭉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진실에 눈 뜨신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지식인들 위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글쎄요 뭐 한 8대 2 정도? 한 20% 정도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 PD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급여도 정지된 상태에서 변호사비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미 예정된 소송만 30건이 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었다. 결국에는 법이더라고요. 명예회복이 가장 먼저 중요하죠. 제대로 올바른 취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열린검TV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제가 스튜디오도 뺏기고 이제 인원도 없는 상태고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또 유튜브 수익도 제가 쓰면 안 되거든요. 일단 모아만 놓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비용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정 PD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다. 최영민은 자기의 어떤 그 방송 선을 넘어가는 걸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걸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배우지 못했죠. 뭐 OBS가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나서 부랴부랴 방송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서 한 일주일 내에 배워서 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스피커를 키고 끼고 한 것들을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그거를 놓쳐서 스피커를 끈 상태로 제가 막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송사가 몇 번 일어나기도 했죠. 방송은 시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봐요. 어떤 증거를 토대로 해서 말을 해야 되지 본인들의 주장, 뭐 그럴 것이다, 그럴 것으로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할까 유튜버가 하는 짓이죠. 근데 열린감TV는 언론 매체였고 언론을 지향하잖아요. 고통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알았다. 열린공감TV는 진실을 항해하는 배다. 그리고 정PD의 이정표이자 등대는 여전히 시민이다. 오로지 진실, 이 사실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 출신이었다 혹은 그 PD였다라는 분들도 현재 연락이 오고 계시고 또 작가분도 연락이 오시고 또 기자분도 연락이 오시고 하셔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코어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진정한 방송인들이 만들어가는 탐사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열린공감TV니까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역시 심층 있게 달아보고 또 2030 세대들 젊은 층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방송을 하나씩 채워갈 계획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열린공감TV의 끝없는 등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 PD와 열린공감의 시즌2는 이제 시작이다. 저희 시민언론도 참사가 허위 보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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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대표님. 네. 제 법인카드 팔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진짜 아는데. 그러니까 뭔지 안다고요. 저도 회사 일하는데. 저도 회사 일하는데 쓰는 돈 다 개인카드 썼다고요. 근데 자를 다닌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다는 얘기는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랑 얘기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에서 법인카드 쓴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뭘. 됐습니다. 6월 2일 날 6월 2일 날 화상회의에서 법인카드 쓴걸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지니까. 지난 6월 7일 시공이사들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은 나 정 PD가 미국에 있는 사이 공모하여 시민포탈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이사회 개최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열린공감TV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은 나에게 이어서 즉시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도록 봉급 정지, 법인카드를 정지시킨다. 임원의 봉급 결정은 열린공감TV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을 자행했다. 표면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해임 사유는 시민포털의 무리한 추진이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다. 우선 나를 해임하기 전 6일 이사들은 내게 자진사임과 주식 반납을 요구해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 반납 요구다. 그들은 내가 자진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 의결할 것이라 하면서 유튜브 계정을 넘기라고 협박했다. 따르지 않을 경우 해임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이들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이들은 7일 이사회를 불법으로 개최해 해임한 것이다. 나를 해임한 당일 7일 강진구는 미국에 있는 나에게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아파. 강진구 직원들과 통화하지 말라 경고함. 압박. 펜실베니아 서명에 가면 해임 사실을 교민들이 알 수 있다고 함. 압박. 강진구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함. 압박. 주식으로 극한 대기를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함. 압박. 이미 회계 자문도 다 받아두었다고 함.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강진구가 내게 주식으로 극한 대기를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다. 강진구의 속내는 드러났다. 미국에 있는 나에게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직원들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는 주식 이야기를 꺼냈다. 강진구는 내게 자신 처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왜 자기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정 대표님, 저기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최 감독한테 강진구 기자한테 주식 주는 걸 제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제가 5번이나 기회를 드렸어요. 아니, 왜 최 감독한테 그 얘기 제한을 처리한다는 얘기를 왜 최 감독한테는 얘기하고 당사자인 나한테는 얘기 안 하냐고요? 최 감독이 주주 내 의사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최 감독이 주주잖아요, 주주. 아니, 나한테는 주겠다고 얘기했으면 정작 나한테도 얘기 주겠다고 얘기한 거 5번 얘기했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5번 얘기할 때 한 번이라도 수긍하셨어요? 답이 없으셨어요? 하셨냐고 수긍을 한 번이라도. 제가 무려 다섯 번의 기회를 드렸어요. 무려 5번이나. 아시겠어요? 그랬다. 나는 강진구가 경향신문에서 정직기간 중에 있을 때 그에게 경향신문과 열린공감TV 양쪽에 발을 걸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 속에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로 최영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준 것처럼 강진구에게도 무려 5차례에 걸쳐 주식을 주겠으니 경향신문을 사퇴하고 진정한 열린공감TV 식구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거절했다. 주식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어찌된 영문인지 받겠단 말을 하지 않았다. 무려 다섯 번이다. 다섯 번씩이나 그에게 주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주식을 주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결정적 이유는 박대용 때문이었다. 박대용은 어느 날 내게 주식을 강진구나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말라는 것이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 주식을 우리사주 형태로 나눠준 결과가 후배 권력 또는 사내 권력이 되어 경영진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함부로 나눠준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어쩔 도리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2022년 4월 강진구는 경향신문에서 해고됐다. 그가 스스로 사퇴한 것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자 그는 돌변했다. 다시 나에게 왜 그때 주기로 한 주식을 안 주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렇게 주식을 주겠으니 열린광TV 진정한 식구가 되어달란 간천도 다섯 차례나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주식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강진구는 나에게 SNS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 포털은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민단체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정식으로 열공에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정 대표가 주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시민 포털의 무리한 추진 때문에 나를 해임해놓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 포털은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민단체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정식으로 열공에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정 대표가 주도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라고 말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시민포털의 무리한 추진 때문에 나를 해임해놓고 시민포털의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도대체 앞뒤 말이 다른 강진구의 속내가 의심스러웠다. 7월 14일 방송한 충격 열린광TV 정PD가 해임된 진짜 이유 강진구 육성 공개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있는 시민의 시청을 바랍니다의 영상 중 일부를 다시 공개하자면 6월 9일에서 10일 이른바 비번 변경 사태에 대한 진실을 다시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시민께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7월 14일 방송한 일부 내용을 다시 공개한다. 들어진 열공 채널은 나 정 PD가 소유했고 스튜디오 및 장비는 최영민이 소유했다. 그런데 별내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스튜디오 및 장비를 법인에 넘기는 조건으로 최영민은 논현동 스튜디오 인테리어비를 포함해서 무려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아 챙겼다. 그런데 갑자기 정PD의 채널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란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정PD는 현재같이 경영권 찬탈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채널을 법인에 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바로 구글 계정에 누군가 접속하여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나 정PD는 2, 3개월 주기로 구글 계정에 대한 비번을 변경한다. 해커들로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있는 동안 누군가 한국에서 5월 22일 불법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 이때 나는 비번 변경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자 나를 해임한 이사들 중 최영민이 6월 9일 정PD 구글 개인 계정에 은밀히 불법으로 침투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 계정을 추가하고 지난 2년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정PD의 계좌를 삭제해버렸다. 어차피 애드센스 계좌는 법인 계좌로 되어 모든 유튜브 수익 및 슈퍼챗 등은 법인화 이후 모두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나를 도발했을까? 그 일을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내게 문자로 통보가 왔다. 누군가 구글 계정에 손을 댄다란 경고 문자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비번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바로 최영민이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방해를 한다. 그렇게 한동안 수시간 동안 구글 계정이 잠긴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에서 맥을 사용하는 최영민이 먼저 한국 경기도 별내 스튜디오에서 구글 비번을 변경해 버린다. 증거를 보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시간 순서다. 이에 깜짝 놀란 나는 미국에서 아이폰으로 2차 보안을 통해 비번을 변경하기에 이른다. 시공은 6월 10일 시민언론 열린공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
그리고 6월 10일 시공은 열린공감 TV 떠나 이사오게 된 경위라는 방송을 한다. 나 정 PD가 비번을 변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채널을 개설한다고 방송했다. 열린공감 TV라는 법인의 이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회사 행위를 자행하고 대표인 나 정 PD를 향해 마타도어 마녀 사냥을 개시한다. 이들은 곧바로 이어서 정천수 PD의 18만 불 횡령 시도라는 썸네일로 생방송을 통해 수십만 명이 시청하게 한다. 그렇게 횡령범으로 만든 후 방송 후에 은근슬쩍 비공개 후 썸네일 제목을 인출 시도로 변경한 후 다시 업로드해 공개한다. 만일 그때 채널까지 빼앗겼더라면 나정 PD는 그 어디에서도 이들의 마녀사냥과 말 그대로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란 고사성어인 3인성호, 즉 세 사람이 서로 짜고 호랑이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급히 6월 10일 귀국했다. 이사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었다. 이미 나는 저들로 인해 마녀사냥되어 인간 쓰레기, 횡령범, 배임범, 성추행범, 노래방 운영, 환치기범이 된 후였다. 그래도 나는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열린공감TV의 정상화를 위해 중재자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중재를 통해 강진구, 박대웅을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그들은 내게 약속했다. 자신들의 무리한 방송으로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는 방송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내가 그날 시사타파에 출연하면서 깨졌다. 그들은 즉시 나를 향해 T라는 썸네일을 먹튀로 바꾸고 거짓으로 또 바꿔가며 나를 희롱하고 능멸했다. 그리고 6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임 대표이사를 선발하고 신주 발행을 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날 나는 참석했다. 해당 영상은 열린공감TV 7월 12일 방송 열린공감TV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최영민 강진구 자기 입으로 대표이사라는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최영민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부르며 강진구와 둘이 각자 대표이사로 거수를 하며 자기들끼리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는 또다시 어이가 없었다. 강진구는 내게 시민단체에게 또는 덕망 있는 시민대표를 선발하겠다고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대표의 자리를 나눈 것이다. 이에 분개하여 이사회장을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내 책상에서 짐을 챙기는데 최영민이 다가와 나지막한 소리로 너가 나이 많아 대표한 거잖아. 너 땡땡땡 알지? 제보 받았어. 너 이제 죽었어. 라는 식으로 내게 말을 했다. 이어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 뒷조사나 하고 라고 말하고 이사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나와 나에게 이사회 참석 여부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내가 거부하자 그들은 맙소사 막도장을 찍겠다고 협박했다. 세상에 막도장이라니. 강진구는 기자가 아니었다. 회사를 강탈하는데 혈안이 된 한 인간이었고 무력의 눈이 어두워진 변질된 셀럽이었다. 나는 도무지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망하여 눈과 귀를 가리고 수십만 명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쓰레기, 사기꾼, 돈밖에 모르는 인간 취급을 받게 한 것도 모자라 막도전까지 나오니 나는 그들을 법정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모든 민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그날 6월 22일 이사회의 안건 중 신주 발행 안건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면서 최영민은 다시 내게 7월 15일 신주 발행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테니 이사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해왔다. 강진구가 말한 것이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바로 미국에 있을 때 그가 SNS를 통해 말했던 주식 51% 가지고 극한대결 만들지 마시길, 이사회 결의로 신주 발행할 수 있다는 말대로 이들이 진행하려고 한다 생각했다. 나는 강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법률가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주식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회사의 재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그리고 둘은 신기술 개발에 따른 필요자금이다. 그런데 회사 유보금이 20억이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경영권을 찬탈하고
무리하게 신주 발행을 강행하려 하는지 되묻고 싶었다. 강진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어저께 저녁 늦게 최영민이가 신주 발행을 뭐 7월 15일 날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뭐 11시에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신주 발행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그 시민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털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선배는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작업이 그 이 새로운 그 시민통신사 설립에 필요한 분들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이게 다음 이사한테 나오시면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아, 그럼 이 그분 목적이 이게 제 제 네.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신주 발행을 누구한테 하실 건데 그러면? 주제하게 하실 거예요? 제3자하게 하실 거예요? 신주발행은 이제 그 지금 조금 더 고민 중인데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네, 국민들 상대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그 언론계 유관 기관이나 언론 관련 기업들, 또 뭐 언론계 원로들, 이제 그런 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그랬다. 강진구는 나 정PD에게 신주 발행하는 사유를 국민 공모주라고 못 박았다. 지배구조를 무너뜨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그런데 그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7월 15일 11시 나는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 강진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의견서라는 것을 내놓았다. 나는 최영민으로부터 그것을 받아 읽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는 지난날 내가 자신에게 주식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이제 와서 이행하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을 자기 발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고 했다. 그 주식 약속이 없었다라면 경향신문을 그만둘 이유가 없었던 것처럼 느꼈다. 그는 지난 4월 8일 경향신문에서 해고된 자다. 막상 경향신문에서 해고가 되니까 이제 다시 약속했던 주식을 내놓으란 것이다. 무려 5번에 걸쳐 주겠다고 했을 때 거부했던 그가 너무도 뻔뻔스러웠다. 아예 대놓고 주식을 내놓으라고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거부했다. 그러자 최영민과 박대웅은 드디어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다. 신주 발행을 국민 공모주 또는 시민단체 우선주 형식이 전혀 아닌 강진구에게 나의 51% 주식을 무너뜨려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수량만큼 발행하겠다고 하면서 둘이 손을 들어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다음은 그들이 불법으로 진행한 이사회 녹취다. 해당 영상은 그들도 촬영했다. 그러나 역시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 강진구 이사가 이제 뭐 현재 대표이사로, 보도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중요한 경영진으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열린공감TV 그 모든 사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이런 열린공감TV가 해체해 준하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방안을 통해서 열린공감TV 경영상의 중대한 그 위협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천수 이사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양도해 주실 것으로 저는 요청드립니다. 당초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증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합니다. 네, 정순수 이사가 지금 반대 의사를 비치셨고요. 그래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통해서라도 저희는 지분 구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 대해서 긴급 유상 증자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진구 의사의 지분 참여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진구 의사의 지분 참여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찬성. 최영민, 그 다음에 박대영 손 네.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지금 이사 상민 중에 이인이 찬성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하는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식 수와 발행 가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418조 2항과 정관 11조에 따라서 보통 주식 5,300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당 1만 원의 가격으로 발행 가액으로 발행하고 발행 절차는 대표이사 최영민에게 이름할 것을 건의합니다. 반대합니다. 네, 지금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합니다. 네, 최영민, 박대영 이사 찬성했고 전천주 이사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3분의 2 과반, 3분의 2가 찬성을 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에게 주식 5,300주를 발행하고 발행가액은 주당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사의 안건 끝이고요. 네, 그럼 가겠습니다. 네, 찬성 하신 분들은 그랬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공모주나 시민단체 주식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오로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나와 시민들을 가지고 놀고 우롱하고 기망한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저들의 기망에 휘둘려 진실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 그만하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간 분열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시민들은 현명하다. 그리고 절대 분열되지 않는다. 이 일로 훗날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다. 기자가 셀럽이 되어 연예인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다. 결국 시민들이 처음에는 시공의 무차별적인 생방송을 통해 나 정PD에 대해 오해했다가 한 명 한 명 진실에 눈을 뜨고 있다. 시민들이 진실을 마주하자 충격을 받고 시공이사들의 만행에 치를 떨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공의 거짓방송에 맹목적으로 선회되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이 무작정 그들의 말만 믿고 댓글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나는 증거로 말한다. 그것이 열린광TV가 추구하는 일이다. 나는 열린광TV 구독자 중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 진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골마 터지고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시민은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진실은 늘 어두운 곳에 존재한다. 그리고 강진구는 지난 6월 10일 내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을 달라 했다. 나에게 돈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나를 끝까지 쓰레기로 만들 작정이었다. 돈 이야기를 강진구가 꺼낸 것이다. 저희 시민언론도 참사가 허위 보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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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맨 마지막 협상안에 저는 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저들은 그 협상안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일단 박대영 기자한테는 저 위감 없다고 했는데 박 기자님 저를 공격하셨어요. 페북에다가. 그럼 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먼저 맞아요. 그거 내려주세요. 네. 제가 박 기자님에 대해서 뭐 말한 게 있나요? 네. 네. 그리고 다섯 명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다섯 명이 각자 각각의 목소리로 저한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합쳐서 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정리를 할게요. 아까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감도하고 저하고 일단 떠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이 떠나는 거를 두 분이나 최감도 수행 못한다고 하면 제가 3년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3년 안에는 정리를 해주세요.
3년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년 정도면 많은 기간이잖아요. 정리를 해주자면. 그게 문서화가 돼야 되고, 나중에 3년 뒤에 정리가 안 됐으면 저는 그걸 공개할 거예요, 세상에. 네. 두 분의 그 민낯을 다 공개한다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조건인데, 주식도 양쪽 다 회사에 반납을 하고, 여러분이 새롭게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끌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대한 창업자로서의 대우, 그리고 또 이제 퇴직자로서의 대우는 상법에 준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거 이상 바라지 않아요.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다 정산하셔서 상법에 의해서 준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 돈이 아니고, 예, 회사 돈으로 해서 상법에 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주식에 대한 대가는 맞습니까? 아니요, 상법에, 저는 당연히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게 되면 그 주식 양도세를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은 다 반납을 하는 거고요. 상법에 의한, 보통 대표자 퇴직할 때 상법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저것. 그래서 그거에서 그것만 하면 처리하면 되고, 역시 똑같이 최영민 감독도 상법에 준해서 퇴직한 거니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예. 대신에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그게 오케이 하는 순간 바로 그날이라도 늦게 저기 뭐야 방송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걸 발표를 하고 악수하고 끝내고 각자 위치에서 업무 협조 코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아름다운 모습을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일단 최강민 감독한테 얘기를 해보고 최강민이 다 내려놓겠다, 떠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문서를 해주세요. 그래, 하고 오늘 뭐 방송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이런 분위기 감안해서. 아, 저한테 두 분에 대한 아니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저는 계속 가열차게 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 이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한 이건 유감이 아니, 없다고요. 기자들에 대한 유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자들에 대한 유감은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감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방송 수위는 우리 둘을 통해준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저기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좀 양보하면서 좀 막 합의를 이뤄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도 그 부분 정피가 먼저 나오면 그분들을 좀 호응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제 입장을 얘기 안 하고 사실관계만 얘기하고 그래. 김작가 포함이에요? 김작가 포함? 누구? 김작가 포함. 기자들로 꾸며서 기자들로 가라는 얘기예요. 기자가 아닌 사람들은 빠지란 얘기죠. 저를 포함해서. 일단 바쁘시면 가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가서 방송 끝내고 방송은 가능할 거고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관계만 얘기할 건데 사실관계가 틀리면 틀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협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고 강진구가 본인의 입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하는 그날 저녁에 결렬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최영민과 김두일 저 세 명은 빠지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최영민과 김두일이 극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린공감TV라는 브랜드를 자신들이 뺏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천수 개인 게 아니다. 법인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뺏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열린공감TV라는 네이밍 특허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선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뒤집을 수 없지요. 그래서 시민언론 열린공감TV라고 했다가 그 열린공감TV로 계속 이름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특허법 위반이 돼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바꿉니다. 상호를 변경을 해요. 자신들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상호를 변경을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라고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입니다. 소울 제14-2호증. 여기 보시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해서 특별 해가지고 본 회사는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한다라고 변경한다. 예, 8월 11일 날 주주총회를 열어서 한 겁니다. 8월 11일 날
그래서 시민언론 더 탐사라고 사명을 변경합니다. 사명을. 자, 여러분 주장한다고 이렇게 주총을 열어서 불법 주총입니다. 여기에 강진구는 참석을 했었는데 강진구가 신주를 반항해서 스스로 자기가 일대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으로 일대 주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일대 주주라고. 그냥 막 깡패 짓을 하는 거죠. 뭐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일대 주주면 일대 주주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깡패 짓을 벌여서 날치기로 예,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상호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변경. 그리고 저 정PD에게 계속해서 강진구라든가 최영민이라든가 박대영이라든가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출장가 있는 사이에 경영지원팀 최과장이 여러 가지 내부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 보고를 해왔죠. 그 업무 보고를 해왔던 텔레그램 메신저를 가지고 제가 최근에 증거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최 과장의 입을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최영민이가 자기 스튜디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기 스튜디오 자기 장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굿잡 스튜디오의 실제 주인은 안 실장과 최 과장을 스톡옵션을 줍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줘요. 지금 주식 좀 할 줄 아시는 분들,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스톡옵션이 얼마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쓰레기인지를 아실 겁니다. 스톡옵션은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막음용입니다. 입막음용.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변경한다. 항상 늘 말하지만 변경한다라고 얘기,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경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변경을 해야죠. 8월 11일 날 이들이 그 주장을 했으니까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상당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등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 하루면 변경 가능합니다. 하루면. 등기 변경은 하루면 가능합니다. 근데 왜 등기를 변경 못하고 있을까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탐사라는 회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 현재 더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등이 우리 회사는 열린공감TV에서 더탐사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체계에도 어떠한 공식 자료에도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유령회사입니다. 유령회사. 세상에 더탐사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가지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고 포스터까지 만들어갖고 배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보십시오. 얼마 전에 압수수색이 나온 게 시민언론 더탐사를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린공감TV 법인을 간 겁니다. 수색 검증할 장소. 열린공감TV 법인을 간 거고요. 개인으로는 정천수, 최영민, 박대용, 강진구. 개인으로는 정천수 대표와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에게 간 겁니다. 열린공감TV라는 법인과 정천수,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이라는 개인한테 간 게 압수수색이고 이 네 명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증을 못 받은 회사입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압수수색은 열린공감TV가 받았는데 그리고 그 후원계좌도 열린공감TV 법인계좌로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민 더탐사라는 미인증 명칭을 내세워서 가세현처럼 슈퍼챗을 유도해서 1,000만 원 넘게 받아 챙깁니까?
오늘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곳에서 최영민이가 아마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르게 마치 정천수 전 대표 혼자 피의자인 것처럼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부득이하게 공개합니다. 피의자는 정천수, 강진구, 최영민, 김두일입니다. 정천수 씨는 열린공감TV의 전 대표이기 때문에 자택수색 압색사정이 된 겁니다. 좋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요 앞에 말이 빠졌잖아요. 시민언론 더탐사는 아니라니까요. 열린공감TV 법인이라는 얘기가 빠졌지 않습니까? 개인 얘기는 맞아요. 예. 시민언론 더탐사는 없어요. 열린공감TV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장난을 하죠? 개인이라고 하면서 왜 언론 탄압 규탄 뭐 이렇게 하면서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죠? 또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말로 슈퍼챗을 1300만 원이나 받아 챙기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따가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로 계속 돈을 챙기고 시민언론 더탐사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 탄압 코스프레이를 합니다. 정작 중요한 시민언론 더탐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열린공감TV는 싹 빼버리고 개인으로 하면서 바로잡습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참 뻔뻔하죠. 보십시오 여러분. 등기사항에 보시면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주식회사 열린공감TV. 주식회사 열린공감TV입니다. 사단법인도 아닌 주식회사. 발행주수도 발행주식도 그대로 만줍니다. 강진구가 일대주주가 됐다면서요. 강진구의 일대주주의 5,300주는 어디로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법인에 관련된 그 법적 용도, 법적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강진구가 잘 알죠. 항상 등기부등본 살펴보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더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언론 더탐사는 언론사도 아닙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회사는 언론사도 아닙니다. 즉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오로지 열린공감TV뿐이고 그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는 열린공감TV의 대표는 정천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식회사 열린공감TV 정천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도 않았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 아예 53317 서울 아예 53317이 인터넷 신문 사업 업체로 열린공감TV가 정천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 여기에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건 없어요. 언론사가 아니에요. 자, 이들은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예 53317 서울 아예 53317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주 열린공감TV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서울아의 53317. 누굽니까? 대표가? 정천수로 되어 있어요.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언론사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들이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회사가 왜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유튜버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왜 시민언론 더탐사가 언론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가 어떻게 언론 탄압을 받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법인으로 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고 언론 법인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 번호도 안 나와 있는 회사가 어떻게 언론사이고 언론 탄압을 받습니까? 좀 기본적인 서류부터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튜버 여러분들, 국회의원 여러분들, 기본적인 서류부터 살펴보셔야지요. 그들이 정말 제일 기본적인 서류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말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살펴보셨어야죠. 적어도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명, 주식회사 열린광TV의 대표자는 정천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회사 열린광TV가 정천수 대표로 되어 있지 어디 더 시민언론 더 탐사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제발 증거를 봐주세요. 정천수 개인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천수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정천수라는 사람이 생긴 것도 소도도처럼 생겼고 소장수처럼 생겼고 뭐 아무튼 말하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 예, 그렇게 믿으십시오. 정천수를 보지 마십시오. 다만 증거를 봐주세요. 증거. 증거를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진실이 보입니다. 저희 시민언론도 참사가 허위 보도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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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페이스북을 보다가 하나의 글을 발견을 했는데 그 글을 적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김민웅 교수님입니다. 김민웅 교수께서 자신의 페북에 강진구, 그가 촛불 현장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난데없는 압수수색.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당당히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님의 연설은 언제나 불길입니다. 명확합니다. 리영희 선생의 정신을 따르는 기자, 덧탐사의 강진구,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불의한 권세에 맞서 온몸으로 투지를 불사르는 그를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적으셨습니다. 저는 김민웅 교수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김민웅 교수님 하고도 몇 번의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었고 지난 열린광TV를 운영을 하면서 몇 차례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민웅 교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성정을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강진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마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구 압수수색 당했죠. 저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런데 강진구는 기소는커녕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조차 하지 않았어요.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저뿐입니다. 그리고 실제 법정이 열렸고 그 법정에 1번으로 서서 재판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저 정천수뿐입니다. 강진구는 그 재판장 저 뒤쪽에서 앉아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리영희 선생님의 전생을 따른다고요? 그가 리영희 선생님의 진실을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김민웅 교수님의 글을 봤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시민포탈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진보 진영만을 위한 시민포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진보 진영만을 위한 그런 언론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시민 언론사라는 말은 허울 좋죠. 시민 언론사, 시민통신사 다 허울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민,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시민은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약 38%의 사람들만이 시민입니까? 지난 대선 여러분들 표 차이 아십니까? 불과 20만 표입니다. 그 많은 표 중에서 불과 20만 표 차이입니다.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설득시킬 수가 있느냐? 스스로 깨우쳐야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진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진실. 대부분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여러분들처럼 많지 않으세요.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만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휴대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휴대폰에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뭡니까? 바로 포털이죠. 지나가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다음에 대표 의장이 되신 그 양반께서 돈을 많이 버니까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 연구 노력을 했던 연구파에서 이젠 기득권이 돼버려다 보니 이 사람이 그 기득권을 계속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과 야합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이너서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음과 네이버가 계속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키고 있는 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정치를 접하는 것, 사회적인 문제를 접하는 모든 통로는 다 포털을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시민포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민포털을 만약에 가뜩이나
민주진보진영의 가세현으로 불리고 있는 열린공감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진보진영 인사, 셀럽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추측이 돼서 그 사람들만을 멤버로 구축을 해서 어떤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고 그들이 어떤 시민통신사나 시민언론사를 만든다고 한다라면 그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하등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시민포탈을 제대로 한번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집단지성의 힘으로 AI의 도움을 약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라면 적어도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줄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너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던져주느냐, 그게 그들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죠. 표면상으로는 시민포탈 그 돈 되는 사업을 왜 시민들한테 던져주고 하느냐, 당위성에는 존중하지만은 그 방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민포탈은 민주진보 진영만을 위한 포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돈이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죠. 보고 싶어하는 거, 듣고 싶어하는 거를 보여주고 들려주면 돈이 됩니다. 어제 강진구가 시민집회 연단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연단을 내려와서 자신을 알아보는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그리고 권혁기자의 질문을 피하면서 계속 권혁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냥 차를 타버리고 휙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 왜 간 겁니까? 강진구 씨는 거기 왜 간 겁니까? 어제 권혁기자는 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3시경부터 시작을 해서 집회 맨 마지막에 행진까지 함께하고 다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기자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아예 가질 말던가. 꼭 가야 할 거라면 같이 시민들과 함께 집회 속에 한 시민으로 앉아서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들고 그리고 같이 행진도 하고 그러면 진정성이 보이죠. 그런데 연단에만 딱 올라가서 연설하고 딱 끝나자마자 사진 몇 방 찍고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하고 횡하니 차 타고 도망가 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냥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글을 그 연단에 올렸을까? 그 촛불 집회의 주최 측은 도대체 왜 글을 연단에 올렸을까? 촛불개혁시민연대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민웅 교수님을 제가 디스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김민웅 교수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민웅 교수님이 자신의 페북에 저렇게 글을 쓴 이유도 알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인간들이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반발을 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들의 호위무사들을 우르르 몰려오게 해서 그만해라, 멈춰라, 지겹다, 같은 패끼리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게 만듭니까? 오늘 어떤 한 시민께서 저희 열린감TV 단톡방에다가 존 F. 케네디의 명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교묘하게 억지로 꾸미는 부정직한 거짓이 아니라 설득력으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근거 없는 믿음이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믿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불편함 대신에 여론이라는 안락함을 제공한다. 너무도 가슴이 와닿는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 PPT, 파워포인트에 자신들의 주장을 올려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정천수는 사기꾼, 정천수는 성추행범, 정천수는 사이버포주, 정천수는 나쁜 놈, 횡령범, 배임범, 계속해서 근거 없는 믿음을 심어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천수는 사기꾼으로 알게 만드는 여론이라는 걸 형성하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시민들, 이제 정말 너무나 야속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정말 야속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옳고 그름에 눈 감아버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위 셀럽이라는 불리는 사람들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제가 나름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진보 진영에 그래도 셀럽이라고 불려온 사람들과 패친으로 맺어져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셀럽들이 저와 패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셀럽들이 현재 저 정천수 PD가 열린공감TV 대표에서 어떻게 해임됐고 어떻게 내쫓겨졌는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비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2년밖에 안 되지만은 2년 가까이 열린공감TV 대표로 지내고 있으면서 나름 민주진보 진영에, 민주당 내에 그래도 좀
방국 견학 낀다라는 의원들과 연락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들의 연락처도 알고 있고 한두 번 면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데 그 어떤 의원도 저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는 고사하고 문자 한 통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유튜버들, 특히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대형 유튜버들 대부분 제가 다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저에게 문자는커녕 뭐 하나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외면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도 않은가 봅니다. 아마 다 알 거예요. 회사라는 어떤 그 법인체를 대주주를 이렇게 내쫓아버리고 강탈해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저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초반에 저를 프레임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덧탐사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정천수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섣불리 괜히 입 벌려 말을 했다가 자신에게 다가올 이 손가락질 그리고 화살들을 맞을 용기가 없는 거죠. 이종원 시사타파TV의 대표처럼 될까봐 이종원 PD가 괜히 나섰다가 완전히 6시간 생매장 당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까봐 나서고 싶지 않은 거지. 비겁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쁘다고요? 그러면서 공정부는 비판하면 그들이 옳은 겁니까? 정말 비열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발 좀 시민 여러분 진실을 눈쪄주세요. 진실을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렸다. 하얗게 밝은 비처럼 내렸다. 서울에 살았을 때는 이런 광경을 건물들과 아파트가 밀집해서 보기 힘들었는데 양주로 이사오고 나서는 자주 보게 된다. 어린 시절 너른 벌판에서 뛰놀 때 온통 세상이 하얗게 되는 순간을 자주 보곤 했는데 그땐 눈조차도 우리에겐 장난감이었다. 한움큼 잔뜩 두 소나귀에 꾸역꾸역 눌러 친구들에게 냅다 던지고 까르륵 눈밭에 얼싸안고 뒹굴기도 하고 연탄재 하나면 대굴대굴 굴려 큼지막한 눈사람을 만들어 널려진 나뭇가지로 눈코입 삐뚤삐뚤 붙이고 외롭지 않게 엄마 눈사람, 아들 눈사람, 딸 눈사람 그렇게 네 명의 가족을 귀엽고 만들고서야 밥 먹으러 뿔뿔이 각자의 집으로 달려갔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요즘 아이들에게 동심은 휴대폰 게임이 아닌가 싶어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저 눈은 하얗다란 것이다. 눈이 검은색이 아닌 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언론들의 기사 제목으로는 얼마든지 검은색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린 눈 바닥에 쌓여 검게 변해 도로에 뒹구는 검은 눈덩이 위험한 눈길 탁물이 되다. 당연한 것, 즉 진실이 누군가로부터 포장되고 왜곡되며 가려지고 조작된다면 눈조차 검은색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념적 진보가 아닌 진실을 찾아 진보하는 열린공감 TV는 그 진실의 끝이 결코 하얀색일리만은 않다란 것을 알고 있다. 때론 진실이 찬란한 빛이 아닌 칠흑같은 어둠일 수 있으며 거북할 수 있고 믿기 힘든 결과일 수 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의 끝에 서게 되면 자괴감마저 몰려오기도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실은 그렇게 참혹한 검은색일 수도 있단 것이다. 그래서 진실과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 내가 믿는 사람이 진실돼 보인다 해서 그가 진실 그 자체일 수는 없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따르는 정치인, 선이라 믿었던 종교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던 스피커들, 어두운 시절 한 줄기 빛처럼 발광했던 기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존경을 넘어 추종까지 했던 그가 내가 믿었던, 내가 그렸던 것과는 정반대였다란 허상임을 알게 되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부정하고 싶고
그럴 일 없다고 고개를 가로지으며 손살에 치고 싶고 배신감, 모멸감, 자괴감을 겪고 나서야 끝내 허탈감을 맛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다. 검찰은 그것을 너무도 잘한다. 누구나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완벽했던 나의 우상은 검찰에 의해, 언론에 의해,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들로 인해 발가벗겨지고 찢겨지게 되면 남아있는 그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진실은 매우 불편하다. 어린 초등학교 시절 내가 흠모했던 선생님이 화장실도 안 가고 심지어 밥도 안 먹는 천사라고 여겼던 허상이 깨져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반쯤 넘게 사신 분들은 이 진리를 깨닫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은 또다시 그 습성에 젖어 누군가를 추종하고 누군가에게 열광한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진 그를 곧 따른다. 그 믿음은 점점 커져 허상을 만들고 그를 우상화하게 된다. 사이비 종교가 21세기에도 기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열린공감TV를 만들 때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했다. 어쩌면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린 메신저가 없다. 아직도 열린공감TV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왜 열린공감 PD들은 얼굴을 가리느냐,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거냐, 유튜브가 라디오냐 등 불만과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공감TV에서는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열린공감TV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 우리가 믿었던 진영 논리에 근거한 무조건 옳음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말한 혹자는 갈라치기다, 세작이다, 알고 보니 회색 분자다 등등으로 매도한다. 당신에게 묻겠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믿고 있는 저 정치인이 무조건 선한 존재라고 여기는가? 당신이 열광하는 저 스피커가 정말 민주주의의 대변인이라 생각하는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니 당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것만을 그대로 실천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떼돈을 버는 것이며 10만, 50만, 100만 유튜버가 진실을 찾는 취재 한 조각 없이 오로지 카더라만으로 사안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포장해도 슈퍼챗 단비가 쏟아지는 것이다. 목소리가 신뢰감이 있어서, 잘생겨서,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호방하고 시원시원해서, 그래서 그의 말은 진리이고 진실이란 것인가 말이다. 당신이 믿고 싶은 말을 해주고,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며,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을 해주기에 그래서 그를 따르는 건 아닌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아야 한다. 그가 누구든 그는 당신이 투영된 자화상이다. 당신이 깨어있지 못하고 진실을 사실 그대로 바로 마주보지 못하며 회피할수록 당신은 카더라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이든 단 한 번이라도 객관성을 가지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실이란 증거로만 입증된다. 증거 없는 소문이나 말은 거짓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증거조차 조작하고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키는 세상이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슬픈 현실은 오늘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오로지 메시지여야 한다. 그 메시지는 결론이 아닌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올바른 법 제도 안에 있어야 하며 타당성에 기인해야 한다. 답을 내리는 건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어떤 사안이든 이미 답을 내려버린 메시지는 메시지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주장일 뿐이다. 모든 메시지의 답은 당신이 내리는 것이며 그것이 정답이고 당신에게만큼은 진실이다. 하지만 당신이 접하는 메시지의 답을 당신 스스로 내리는 순간 당신에게 그 메시지는 책임이 된다. 즉, 당신이 내린 결론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그 책임이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을 오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이나 유튜버는 함부로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제대로 된 취재 없이 쓰는 기사와 말은 오염이며 사람들에게 독소를 눈과 귀에 쏟아붓는 것이다. 열린공감TV도 마찬가지다. 내가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이상화하는 것을 나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응원과 추종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열린공감TV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엄지를 치켜 세우고 파이팅을 외칠 때 그 응원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나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의 응원은 내 입을 통해 나온 메시지에 대한 화답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뽕맞은 연예인 된 기분으로 흐물흐물해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로우 받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순간에 훅 간다란 말이 예나 지금이나 진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쉽게 흥분하고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요령을 좋아하고 가끔 강교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우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개개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개 시민이지만 우리가 되면 무섭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란 것이다. 이 당연하고 불가분적의 원칙이 열린공감TV를 이끄는 힘이다. 그러므로 열린공감TV는 메신저가 없다. 열린공감TV는 특정 영웅에 기대지 않는다. 시민 각자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갖고 있음을 믿는다. 시민이 영웅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다. 시민은 반드시 이긴다. 시민이 빛이다.